오늘 소개해드릴 운동 방법은 어깨 수술 이후에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한 운동 방법입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운동은 추 운동인데요. 환자분들은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아프신 팔을 축 늘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팔에 완전히 힘을 다 뺀 상태에서 팔을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관절이 약간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힘을 완전히 다 뺀 상태에서 실시하시면 어깨 관절에 힘이 빠져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은 어깨 거상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내렸다를 10번 정도 반복 실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준비 운동은 견갑 모음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은 정면을 보게 하고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편 상태에서 견갑골이 날개뼈가 모아지도록 쭉 모읍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힘 빼시고 다시 한번 모았다가 힘 빼시고 이때 날개뼈를 모을 때 가슴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 상태로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준비 운동은 후방 관절막 이완 운동입니다. 아프지 않는 팔로 아픈 쪽 팔 팔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방향으로 팔꿈치를 당겨서 어깨 뒤쪽에 후방 관절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10초 유지했다가 힘 빼는 거를 10번 정도 반복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운동은 수면 자세 신장 운동 방법입니다. 아픈 쪽 어깨가 밑을 향하도록 누운 상태에서 팔을 베개선까지 올리게 됩니다. 팔꿈치는 구부린 상태에서 아픈 쪽 팔을 잡은 상태로 밑으로 내려서 스트레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까지 가셔서 10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손목을 잡으시면 각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꼭 실시하실 때는 손목 위쪽을 잡으셔서 스트레칭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 운동이 끝난 이후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 굴곡 자세입니다.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에서 팔꿈치를 쭉 뻗은 상태에서 팔을 위로 쭉 올리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느껴지시면 그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팔을 올려서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갔다가 거기서 5초 정도 유지하신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 실시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실시하실 때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운동 방법은 전방 거상 운동 방법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막대기의 양끝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픈 팔이 위로 가도록 막대기를 세로로 세워서 반대쪽 아프지 않은 팔로 쭉 밀어서 팔이 위쪽으로 앞쪽으로 올라가도록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기다렸다가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쭉 올라갔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반복해서 한번 실시하실 때 10번 정도 반복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운동 방법은 내외 회전 운동 방법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막대기의 양끝을 잡고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눕습니다. 이때 아픈 쪽 팔 밑에 수건을 하나 고정하시고요. 외회전 운동을 실시할 때는 바깥쪽으로 막대기를 돌리고요. 내회전 운동을 실시할 때는 안쪽으로 막대기를 돌려서 실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나타나는 범위까지 가셔서 실시를 하시면 되고요. 통증이 나타나면 5초 정도 정지하셨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끔 실시하시는데 마찬가지로 10번 정도 반복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어깨가 위로 들리지 않도록 어깨를 잘 고정한 상태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 방법으로는 좌우 운동 방법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막대기를 어깨 넓이로 잡습니다. 팔꿈치를 편 상태로 가슴 위치까지 팔을 올린 상태에서 몸통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팔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지점까지 가셨다가 5초 정도 멈춘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방향까지 쭉 왔다 갔다 반복 실시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인데 그 동작을 10번 정도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 방법은 등 뒤에서 내회전 운동 방법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막대기를 뒤로 잡는데 아픈 팔이 밑으로 가고 아프지 않는 팔이 위로 가게끔 잡습니다. 그리고 아픈 쪽 팔은 힘을 완전히 빼고 아프지 않은 팔로 당겨서 팔이 내회전 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까지 가셨다가 통증이 나타나면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힘 빼시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시고 다시 팔을 위로 올려서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까지 점차 범위를 늘려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번 정도 반복 실시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 방법으로는 외회전 상태에서 외전 운동입니다. 막대기를 잡은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수건을 밑에 받치신 이후에 아프지 않은 팔로 막대기를 위로 올려서 팔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은 아픈 범위에서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내려오시고 점차 범위를 늘려가시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실시하실 때 10회 정도 반복 실시하시면 됩니다.